그쵸. 근데 다전제 때는 진짜 모르는 거라서 사실 네. 그냥 뭐 재밌는 경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라고 뒤졌어. Hey guys, this is Ashu Kang of Horizon Esports, and I'm joined by Lee Hens. The support of KT roster after they defeat Hana Life Esports on a 3-1 match goal on the lower bracket of 2023 LCK playoff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나생 경기 3대1로 이기고 이제 결승 잠실로 진출하셨습니다. 소감부터 여쭤볼게요. 뭐 당연히 기분 좋고요. 근데 다음 경기를 이겨야 결승에 가는 거니까 사실 뭐 그냥 다음 경기 이길 생각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더 기분이 좋으신 것 같나요? 오늘은 승리하신 점? 아니면은 이제 결승 주말에 진출하신 점이? 근데 사실 이게 일정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다른 팀에서도 말했지만 이게 제가 프로게이머 생활을 오래 했지만 조금 일정이 힘들어가지고 사실 어떻게 컨디션 관리를 해야 할까 이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리에즈 선수가 라칸을 꺼내들어서 좀 화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라칸 픽에 대한 배경도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봐도 괜찮을까? 아니면 프로비라서 좀 힘들까요? 아니 뭐할수 있습니다. 네. 일단 하나생명 같은 스타일이 뭐랄까 상대방한테 이니시를 많이 안 주고 오히려 라칸으로 제가 이니시를 먼저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할수 있는 픽들이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픽을 뽑게 됐고요. 뭐 항상 다른 팀마다 맞춤 전략이 있듯이 뭐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큰 그런 건 없어요. 맞춤 전략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같은 이제 다전제 안에서 리엔즈 선수가 어떤 때는 붕불출 라칸을 가시고 어떤 때는 그 빙결 라칸을 가시더라고요. 언제 어떻게 룬을 선택하는지도 사람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볼게요. 사실 아까 인터뷰에서도 다른 기자님이 그게 들었냐? 울프 선수가 혼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세트에도 분풀질을 제가 듣고 3세트에 들어왔는데 사실 3세트에는 들면 절대 안 되는 판이긴 했는데 제가 조금 분풀질하는 그 룬이 밸류가 높은 거라 사실 라인전보다는 후반에 좀더 치중된 건데 그게 조금 저도 하면서 이거 그래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한 건데 3세트 때는 들면 안 됐던 걸로 피드백이 됐습니다. 네. 들면 안 됐죠. 네. 이제 울프 방송인님이 그래도 애정을 담아서 리엔즈 선수의 경기를 좀 자세히 지켜본 것 같은데, 울프 방송인님한테 한마디 하시자면요. 제가 잘 준비해서 젠지전 이기고 T1 때 좋은 경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울프님한테 T1 때 좋은 경기를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화이팅! 네, 건가요? 저를 좋아해 주시니까 저도 너무 예. 좋아하거든요. 레전드 선수니까. 네. 왜냐하면 다음 경기가 이제 뭐 빡빡한 스케줄도 있겠지만 진지를 만나신다는 것도 좀 기대가 되실까? 저는 생각 들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KT 로스터의 진지 상대 그 기록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근데 뭐 사실 정규리그랑 너무 다른 경기거든요. 플레이오프라는 게. 그래서 뭐 사실 처음으로 돌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작년에 잘했던 선수들이 지금 거의 뭐 준결승전까지 왔다고 하니까 그만큼 저도 잘하고 그 친구들도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서로 기분이 좋지만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젠지를 만났을 때좀 강하게 멘트를 하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또 젠지를 이렇게 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좀 특별한 각오가 있지 않을까. 당연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젠지 선수들도 리엔즈 선수한테 트래시 토크를 하기도 했거든요, 이거는. 그냥 뭐, 사실 그때 좀 깝치긴 했는데. 그리고 또 이겼잖아요. 그쵸. 근데 다전제 때는 진짜 모르는 거라서 사실 그냥 뭐 재밌는 경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라고 뒤졌어. 괜찮죠? 자꾸 옆에서 뭐라 하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삐 처리하고 다음 피처리 안 해도 됩니다. 네. 아무래도 다전제 가면은 좀 무대도 달라지고 뭐 선수들이 얼마나 긴장을 느끼는지도 달라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할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이 롤파크가 아닌 경기에서 경기를 한다는 게 되게 가슴 뛰고 프로 선수로서 너무 특별한 경험이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그 자체가 너무 재밌거든요. 사실 그런 경험을 안한 선수들이 저희 팀에 몇명 있어가지고 에이미 선수가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런 경험이. 그래서 좀 이런 좋은 기억과 좋은 경험으로 에이빙 선수가 좀더 높은 곳까지 올라오고 싶은 게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현주 선수도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몇년 만인 것으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패배했었죠. KT한테. 지금 있는 팀한테.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혹시 젠질이 이기게 된다면은 T1과 다시 만나는 것도 사람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포인트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마지막으로 KT가 T1을 만났을 때 5세트까지 갔었고 그 5세트를 사실 많이 아쉬워하셨던 것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T1전에 대한 각오도 좀 멀지만 여쭤보려고 했어요. T1전에 일단 젠지선을 이기고 나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T1 쪽에서는 KT를 많이 의식을 하는 것 같거든요. KT가 꼭 결승에 올라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번에 좀 준비를 잘해서 붙어보고 싶다라고 멘트를 주셔서 제가 또 여쭤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하나 젠지 KT 중에 어떤 팀이 올라왔으면 좋겠냐라고 하니까 아, 원하는 팀은 없지만 그래도 KT가 오면은 좀 재밌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실 뭐 저희가 그래도 이번 시리즈 내내에서 T1 상대로 되게 좋은 경기력을 펼쳤다고 생각을 해서 네. T1 선수들이 그만큼 조금 좋게 평가해 주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KT가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경기력이 뒷받침 되었어야 될 텐데 좀 시즌 후반부터 KT가 경기력이 많이 올라온 이유는 리엔진 선수 생각에는 무엇일까요? 사실 뭐 각자 안 보이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게 있겠지만 그냥 좀 재미없게 말하면 각자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땐 재미있게 말하면요? 또 재미있게 말하면 제가 엄청 노력을 했죠. 어떤 노력이 있었을까요? 농담입니다. 자꾸 이런 거 시키세요. 아, 왜요? 왜 이상하게 받아들이세요? 아, 농담이죠. 진주를 이기게 되면 결승에 진출하실 뿐만이 아니라 MSI로 진출하시게 됩니다. 이에 대한 생각도 좀 궁금하네요. 일단 KT 팬분들께서 저희가 5년 만에 다툼제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네. 많이 굶주렸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팬분들께 좋은 기억을 드리고 싶은 게 제 또 바램도 있어서 꼭 런던을 가고 싶습니다. 음식도 먹어보고요. 아, 그 영국 음식에 대한 기대치가 따로 있으신가 봐요. 일단 제가 영국 음식에 대해서 좀 들었는데 네. 정말 안 좋은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중에 이제 제일 맛있는 걸 찾아보자 네. 하는 이제 제 개인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감자 좋아하십니까? 감자 좋아합니다. 아, 감자 좋아합니까? 그나마 감자가, 삶은 감자가 맛있잖아요. 아, 예, 뭐 어쨌든 제가 한번 먹어보고 나중에 영국에 네. 뭐 가실 분들한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많은 기대, 뭐 리엔즈의 먹방 컨텐츠 이런 것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리엔즈 선수한테는 정말 오랜만에 해외 대회에 진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인 선수왕도 최근에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욕심이 있으시지 않을까 저도 사실은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사실 뭐 프로게이머라면 누구나 욕심이 있고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경기인데 사실 저도 MSI를 한 번도 안 가봐서 은퇴하기 전에 한 번은 해보고 싶은데 그게 이번 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해외대회 선수들을 만난다는 기대치도 있나요? 뭐 특별한 팀이 아니더라도 뭔가 약간 다른 나라의 팀들하고 상대하는 게 좀 설렌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뭐 다른 무대에서 게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고 두근거리는 일이고 사실 다른 어떤 나라에 가서 새로운 음식을 먹으면서 완전 새로운 다른 환경에서 연습을 한다는 게 정말 어떤 걸로도 바꿀 수 없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고 싶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무대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희도 뭐 다음 주의 결과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많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리엔즈 선수가 많이 말씀하셨듯이 뭐 KT가 이렇게 오랜만에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한편으로는 리엔즈 선수의 개인 팬들 역시 오늘 정말 기뻐하실 것 같고 다음 주말을 많이 기다릴 것 같거든요. 그분들한테 제가 한 말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일단 오늘 경기를 이겼는데 다음 경기가 젠지전이에요. 젠지가 이제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해서 절대 방심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코인이 없는 만큼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최선을 다해서 경기력 끌어올리고 결승전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T의 결승 진출 가능성은 몇 퍼센트입니까? 저는 한 70%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은데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70%라는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가지고. 정말요? 기인 선수는 이렇게 답할 것 같거든요.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니까 50대 50이다. 이제 그 선수보단 제가 나은 거죠. 재밌잖아요. 아, 재밌잖아요. 저도 인정합니다. 네, 이렇게 네, 저 네, 재밌는 인터뷰 전화가 제 없으니까요. 네. 이 부분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